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방송인 신하영이 12월에 신부가 됩니다. 22일 스포츠 경향 취재 결과 신하영은 다음 달 22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신하영의 예비 신랑은 두 살 연하의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두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동문으로 최근 결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은 비연예인인 예비 신랑과 가족들을 배려해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사회, 주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신하영은 1987년생으로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재원입니다. 지난 2013년 SBS ESPN 아나운서로 방송가에 입문,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 프리선언한 그는 더욱더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쳤고 최근 이상민, 김일중, 공소영 등이 속한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재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시즌 1, 2에서 뛰어난 입담과 재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만나요.